아,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바로 여러분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 이때 나오는 ing는 뭐예요?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콤마가 있냐 없냐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주어 동사 목적어 콤마 ing 이때 콤마 ing 이때도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그죠? 세개 중에서 가장 찾기 쉬운 게 뭡니까? 혜린이. 그래요. 질문해봐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혜린 양이 질문한 게 뭐냐면, 콤마가 있으면, 그러면 해석 못해도 이렇게 콤마만 가지고도 이게 무조건 분사 구문이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혜린 양이 맞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 문장 한번 봐볼게요. 예문 봐봅니다. 자, ing로 시작하고 뭐예요? 이렇게? 콤마가 나오잖아. 분사 구문이라고.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 엄청 쉽잖아요. 그죠? 밑에 봐봅시다. 여기 콤마? 뭐가 나왔어? ing. 바로 뭐다? 분사 구문이다. 엄청 쉽죠? 존에 쉽잖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존에 쉽네. 그러면 super easy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자,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에서 분사 구문이 가장 찾기 쉬운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왜? 고등학교 가면 문법 안 나와. 전부 다 해석만 나오기 때문에. 분사구문 해석하는 방법. 많이 했었죠, 제가. 기본적 해석이 뭐뭐 해서야. 이게 98%야. 그리고 이게 2%야. 이게 분사구문은 딱 해석이 이렇게 두 개씩만 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해석합니다. release. 그러면 여러분, release는 발매하다. 이런 뜻이야. 발매하다. 그러니까 뭐요? 발매해서. ETA하고 슈퍼 사이를 2023년에 2023년 7월 21일에 발매를 했죠. 어떻게 하냐고? 내가 너의 팬이란다. 자, 발매해서 ETA하고 슈퍼 사이를 2023년에 뉴진스는 becoming 되어가고 있습니다. popular 인기 있게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질문들을 합니다. 이때 나오는 이 being은 뭘까요? 이때 나오는 이 being 분사일까요? 분사구문일까요? 어디 한이가 한번 대답해 보래요. 네. 나이스죠. 이때 나오는 becoming은 분사입니다. 한이야 왜 그래요? 그렇죠. 주어가 뭐야? 이게 사람이야. 사람 나오고 뒤에 나오는 ing는 뭐뭐 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때 진행형으로 해석이 되는 게 분사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예문으로 갑니다. 자, 민지, 하니, 다니엘은 are studying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with 봉 티처, 봉 티처와 함께 콤마인지 뭐뭐 하면서 이때 나오는 이때 토킹이 여러분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돼. 그리고 문법적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만 우리는 지금 문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그래. 왜? 콤마 ing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그와 이까지요. 자, 아시오? 혜린 양. 이때 나오는 ing가 또 나와 있죠. 이때 나오는 ing는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중에서 뭘까요? 나이스죠. 이때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걸 분사라고 합니다. 왜 분사일까요? 앞에 나오는 주어, 민지, 하니, 다니엘, 사람이죠. 사람, 아니죠.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몽 티처와 함께, 이때 나오는 주어가 사람, 천사, 이렇게 쓰이면, 뭐뭐 하고 있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뭐뭐 하고 있다. 그래서 문법적 용어로는 우리는 이것을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뉴진스!